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대응하셨나요? 아직도 이제 해외 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금방 평화협정이 타결될 것 같다가도 또 계속 지지부진하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그런지 이번 주는 그래도 미국 쪽은 미국 지수는 좀 상당히 계속 상승 중입니다. 국내 시장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고요. 또 상품 선물, 원유, 천연가스, 농산물, 뭐 골드 이런 종류의 선물들이 급등은 없었습니다. 크게 천연가스만 약간 좀 오른 경향이 있고요. 농산물도 많이 좀 둔화됐고 상승 여력이 둔화됐고 그런데 S&P 지수는 이제 금리 여파 때문에 금리가 한동안 쭉 오르다가 좀 내리다가 다시 오르고 그래서 채권이 계속 급락하다가 또 며칠 한 3일 오르다가 또 오늘 좀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외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미국 지수가 어떻게 될지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을 하면 아마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기반으로 해서 더 위로 솟구를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제 너무 가파르게 급등했어요. S&P도 급락했다가 가파르게 급등해서 지금 좀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해외 선물 옵션 강의 중에서 옥수수만 가지고 하루 한 시간 내내 옥수수 선물과 옥수수 옵션에 대해서만 단일 종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선물뿐만 아니라 옵션까지 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농산물 선물 말씀드렸습니다. 또 축산물 선물.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옥수수만 끌고 와서 옥수수 선물 대응하는 방법, 옥수수 옵션 대응하는 방법만 가지고 오늘 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제38강 해외 선물 옵션 전략. 옥수수 선물 옵션 전략입니다. 옥수수 선물은 선물대로 또 옵션은 옵션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입니다. 해외 옵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본 강의를 오늘 이제 38강입니다. 벌써 요 38강까지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1강부터 4강을 반복 신청하십시오. 자, 1강부터 4강에 옵션이란 뭐다? 특히 옵션 매도에 대해서 옵션 매수가 아니라 옵션 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1강부터 4강까지 반복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질문 어디서 하느냐? 자, 문자 하단에 나오죠? 3772 신대가 치고 들어오시면 채널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 채널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든 선물을 공부하든 옵션을 공부하든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옵션은 잘 몰라요. 선물은 그나마 쉽습니다. 매수 아니면 매도,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두 가지 뿐이기 때문에 하지만 옵션은 전략이 다양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일단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셔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질문하십시오. 그럼 제가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자, 항상 제가 초반에 하는 멘트입니다.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 자,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수, 콜 옵션 매도, 풋 옵션 매도. 옵션은 이렇게 네 가지가 배팅하는 방법입니다. 진입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매수에서도 콜 옵션 매수, 콜 옵션, 풋 옵션 매수. 매도에서도 콜 옵션 매도, 풋 옵션 매도. 자, 이 개념도 1강부터 4강 공부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 막판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면 이대로 그냥 개념만 익히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농산물 시장에 날씨, 재고, 지금과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테러, 환율. 지난 시간에 요 세 개만 이제 기록을 했었습니다. 환율은 이제 말로 설명했는데 오늘은 환율까지 표기를 했어요. 자, 날씨. 지금 우리나라도 3월 말입니다. 3월 말, 4월 초에 우리도 무슨 추위? 봄에 꽃샘 추위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도 북반구이기 때문에 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지금 옥수수 파종 시기입니다. 파종.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차갑다. 갑자기 추워진다. 또 파종을 하는데 적절하게 비가 와야 되는데 가뭄이 심하다. 이러면 특히 옥수수가 발화가 좀 힘든가 봐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근데 심었는데 싹이 안 난다? 그러면 농사 망치는 겁니다. 미국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땅덩어리 큽니다.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옥수수 밭은 우리나라 면적마다 하답니다. 옥수수 밭이 우리나라 면적만 하대요. 그런데 날씨가 안 좋다. 파종을 해야 되는데 또 여름철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가을에 여름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장마가 계속 온다. 그러면 아마 영향을 상당히 줄 겁니다. 옥수수 가격에. 그다음에 이제 재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합니다. 실은 어제 우리 시간으로 4월 1일 01시에 재고 발표하셨습니다. 오늘 차트로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그 재고 발표한 순간에 옥수수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재고는 원유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자, 원유를 예를 들면 재고가 많다고 했는데 재고가 많으면 가격이 하락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재고가 부족해. 그러면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재고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곁가지로 들어오는 게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재고, 원유 재고는, 원유는 뭐냐면 땅에서 막 캐낸 그 시커먼 기름입니다. 원유 재고는 많은데 그러면 가격이 하락이 되잖아요. 그런데 휘발유가 작다. 휘발유는 정지한 상태입니다. 원유를 정지한 게 휘발유입니다. 휘발유가 작다. 그 여파로 또 올라요. 그만큼 재고 또 예측도 힘들고 예측과 결과치가 다른 경우도 많고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재고 예상치와 또 실제 재고량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날씨는 일기예보가 한 달 전 뭐 나옵니다. 최소 2주 전, 일주일 전 이렇게. 예측,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데, 요 재고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요 전쟁,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은 예고된 전쟁이었습니다. 계속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할 거라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러시아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 끝나자마자 곧바로 진행한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 일반적으로는 전쟁은 느닷없이 발생합니다. 예고 없이 발생해요. 특히 테러. 경고 안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해요. 이런 거에 따라서 농산물 시장에 영향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항구 쪽에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항구 쪽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항구가 파괴되었다. 그럼 수출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만 합해도 세계 밀, 옥수수 엄청나게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항구가 파괴됐어요. 수출 안 됩니다. 농산물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테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테러 쪽에서는 이제 원유 쪽 가지고만 얘기하죠. 원유 뭐 중동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뭐 원유 송유관이 폭파됐다 이런 식으로 또 큰 원유를 실은 또 천연가스를 실은 배가 폭파됐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 원유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건 예측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환율.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들어보셨죠? 환율에 따라서 많이 농산물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네 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농산물 가격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뭘로 보자? 차트에서 답을 찾자. 우리가 예측이 힘들어요. 그래서 차트가 가리키는 대로 매수 매도 진입하는 연습을 하자라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고 파악 힘들어요. 날씨 때문에 어떻게 영향 미칠 것이다? 농산물 시장에 잘 모르겠어요. 환율?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어려워. 그다음에 전쟁 테러 언제 발생할지 몰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차트로 매수 진입 포지션, 매도 진입 포지션을 찾자 이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곧바로 자, 일봉상 오늘 옥수수 선물만 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옥수수 선물 대응 방법, 옵션이 아니라 옥수수 선물 대응 전략입니다. 일봉상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30분 봉하고 일봉하고. 자, 먼저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상 진입 시점 기준.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큰 추세 지표는 뭘로 보자? MACD로 보자. MACD가 가리키는 방향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뢰하고 들어가자. 그다음에 진입은 52평선이 22평선 상회하면 매수하고, 즉 골든 크로스 발생하면 매수하고, 52평선이 22평선 하회하면, 즉 데드 크로스 발생하면 매도하는 가장 단순한 전략입니다. 2평선 가지고. 자, 옥수수 5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3월 4일 날 782.6, 782 어포스트로피 6입니다. 그냥 점으로 읽을게요. 782.6 최고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좀 횡보해요. 횡보. 그다음에 요 MACD를 보니까 3월 16일 날 이제 하락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3월 29일 날 2평선 기준으로 52평선이 20평선을 하회했습니다. 큰
좀 봉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52평선이 이 22평선을 아래로 뚫렸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매도 진입해야 되겠죠. 무슨 진입? 선물입니다. 매도 진입입니다. 혹시라도 선물의 개념 모르신 분들, 주식은 매수만 있습니다. 내가 사야 사고 나중에 청산하는 게 매도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진입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상승할 거라 생각하면 처음부터 매수 진입할 수 있고 하락할 거라 생각하면 처음부터 매도 진입할 수 있어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팝니까? 아닙니다. 진입 방법입니다. 그 선물은 양방향 구조라고 했습니다. 오른다에 배팅할 수 있고 하락한다에 배팅할 수 있고 오른다에 배팅하면 매수란 포지션을 잡는 것이고 롱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제 전문용어로. 그다음에 하락한다 생각하면 매도 포지션, 숏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자, 3월 29일 날 52평선이 22평선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진입? 매도 포지션 진입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억수 일봉상 진입 전략입니다. 3월 16일 날 MACD상 매도 신호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 29일 날 52평선이 22평선을 하회하자, 즉 무슨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자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특히 옵션보다 더 이제 신경 쓸 게 선물에서는 손절입니다. 제가 늘 지금 이것만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52평선만 가지고 진입과 손절, 청상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52평선이 12평선을 상회하거나 혹은 전고점, 최고점이죠. 782.6에 도달하면 손절한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손절은 중요한 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손절. 자, 예를 들까요? 1년 전인가요? 1년 반 전인가요? 원유가 마이너스 가격이 갈 때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격.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물건을. 내 물건 사면 내가 돈 줄게. 그런 마이너스 시절이 하루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37달러인가요? 만약에 손절을 안 했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파산되는 겁니다. 손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히려 옵션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손절을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손절을 두 가지 봤습니다. 52평선이 12평선을 상회하거나 매도 진입했을 경우입니다. 또 최고점 782.6에 도달하면 다시 한번 차트로 볼까요? 자, 이날 3월 29일 날 매도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요 52평선이 12평선, 요 선이 지금 12평선입니다. 12평선을 위로 뚫으면 손절하는 겁니다. 또는 요 782.6을 깨면, 위로 깨면 손절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또 다양하게 손절 전략 짤 수 있어요. 나 1포인트라도 아깝다. 그럼 빨리 손절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좀 공격적인 사람들은 요 782.6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아니다. 뭐 790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고. 나름대로 계획 세우기 나름입니다. 계획을 세우되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럼 익절은 어떻게 하느냐? 익절. 이제 3월 29일 날
3월 29일 날 제가 매도 진입했습니다. 하락을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락을 했어. 그럼 52평선이 그러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52평선이 12평선을 위로 뚫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익절할 수 있습니다. 급락했을 경우에 이것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익절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기본은 있어야 되니까, 원칙은 있어야 되니까 52평선과 12평선과 22평선만 가지고 현재 진입과 손절과 익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도 손실도 크지 않는 상태에서 52평선이 12평선을 상회하면 익절이 될 수도 있고 손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 52평선이 12평선을 상회했어. 그런데 꼭 익절이냐 손절이냐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다시 차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월 29일 날 매도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박스권이 형성되면서 52평선이 12평선을 살짝 위로 뚫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따라서 이제 청산했을 경우에 손절이 될 수 있고 좀 손실을 약간 볼 수도 있고. 근데 청산했는데 오히려 약간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익절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박스권 형성했을 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자, 우리가 예상한 경우는 이게 급락했을 경우에 요 급락합니다. 요 급락해가지고 52평선이 내려와 52평선이 그러다가 이제 12평선에서 이렇게 뚫을 때 그때는 당연히 익절이겠죠. 지금 전략이 52평선만 이 52평선, 12평선, 22평선만 가지고 일봉상 억수 선물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이제 만약입니다. 이날 매도 진입했는데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손절로 될지 익절이 될지는 가정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30분 봉에서 억수 선물 대응 전략입니다. 30분. 자, 방금 보여준 차트는 하루치입니다. 봉이. 근데 지금은 30분 봉. 일반적으로 이제 단타하신 분들 10분 봉도 보고 30분 봉도 보고 1시간 봉도 보고 많이 보는데 지금 30분 봉 준비했습니다. 자, 일봉이든 10분 봉이든 30분 봉이든 2평선 개념은 똑같습니다. 억수수 선물, 선물입니다. 옵션이 아니고 억수수 선물 30분 봉상 진입 전략입니다. 매수 진입 52평선이 22평선을 상회하면 진입하는 것이고 익절 손절 52평선이 12평선을 하회하면 손절하는 겁니다. 또는 익절하는 겁니다. 매도 진입 52평선이 22평선을 하회하면 매도 진입하는 것이고 손절 익절은 52평선이 12평선을 상회하면 반대입니다. 각각 이렇게. 자, 억수수 5월물 30분 봉 차트입니다. 가장 최근 30분입니다.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한 시간이 4월 1일 오늘입니다. 오전 한 11시 정도 됩니다. 오전 11시. 자, 52평선이 12평선 이 부분에서 지금 하회했죠. 3월 29일 10시 30분경에 오전입니다. 급락했습니다. 뭐한다? 매도 진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52평선이 12평선을 지금 뚫렸죠. 뭐한다? 요 매도 진입한 부분을 청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52평선이
22평선을 위로 뚫렸습니다. 그럼 뭐 한다?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이 지나서 52평선이 12평선을 여기서 이제 하회했습니다. 그럼 뭐 한다? 요 매수 진입한 거 청산하는 겁니다. 둘이 한 쌍입니다. 요 둘이 한 쌍이고. 그다음 또 52평선이 22평선을 하회했네. 그럼 뭐예요? 뭐 한다? 처음에처럼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박스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하게나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한두 시간, 세 시간 정도 지나서 요 역시 약간 52평선이 12평선을 위로 갔습니다. 이럴 때 자 여기서 진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약간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꼭 청산한다고 해서 손실만 아닙니다.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이때가 언제냐면 이 봉이 지금 어떤 겁니까? 30분 봉인데 736 이 정도에서 770까지 거의 한 34포인트가 상한가는 아직 못 미쳤습니다. 급등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새벽 1시에 농산물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재고 결과가 재고가 작았거나 그랬겠죠. 또 뭐 재고 양이 예상치보다 작았기 때문에 아마 급등했을 겁니다. 근데 급등하고 나서 곧바로 요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옥수수 30분 봉 가지고 선물을 매매하는 겁니다. 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수할 수 있어요. 매도할 수 있습니다.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간 급등할 때는 우리가 이미 스탑을 걸어놔도 체결이 잘 안 됩니다. 아마 단타하신 분들도 요 체결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론상으로는 매수 진입이 맞습니다. 자, 혹시나 매수를 이 정도 가격에서 좀 양보해서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 정도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요 52평선이 12평선 제가 이 방송을 이 차트를 캡처하는 순간 30분 기준으로 52평선이 12평선 지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다? 청산하는 겁니다. 약간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약간의 이득.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선물을 일봉상이든 30분 봉상이든 선물을 지금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30분 봉에서는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선물 대응 제목이 선물 대응의 어려움입니다. 장을 유심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관찰해야 돼. 언제 이평선을 뚫을지 모르니까 급등할 수 있고 급락할 수 있고 눈을 모니터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인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밤에 이동하기 때문에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 보면 되는데 직장인들 피곤하잖아요. 잠자야 돼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또 옵션하고 비교하겠습니다만 옵션은 직장인들도 잠깐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선물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새벽까지 모니터를 봐야 됩니다. 자, 농산물은 지금 썸머타임 적용돼서 새벽 3시 20분까지 지금 장이 운영됩니다. 이때까지 잠 안 자고 있을 수 있겠냐고요. 전업 투자자도
차트를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직장인들이 이 선물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 선물도 좋습니다. 자주 모니터 보고 하실 분들은 오히려 더 선물이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안으로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 그러면 옵션이 왜 좋지? 선물과 비교해서 옵션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상 느긋합니다. 굳이 모니터 계속 안 보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특히 먼 외가격 진입 시 하루 종일 선물의 등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등가격을 진입했는데 선물의 방향이 반대로 흘러도 지금 등가격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가장 가까운 행사가 이게 등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등가격을 진입했는데 선물의 방향이 반대로 흘러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칼같이 손절입니다. 긴장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매일 모니터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일주일간 모니터 안 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옵션입니다. 직장인들 얼마든지 대응 가능해요. 뭐 지난번 원유 아침에 130포인트까지 4월물 기준으로 130포인트까지 급등했을 때 이제 작은 금액으로 시드머니가 작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한 분들은 아마 멘붕 왔을 겁니다. 아마 강제 청산 당할 확률이 커요. 근데 자금이 넉넉했어. 원칙대로 했어. 그러면 제 아무리 급등해도 증거금 여유 있기 때문에 강제 매매 안 나갑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신 분들 혼자 매매하시다가 원유 200달러 지금 110달러 정도에서 115달러, 110달러 움직이는데 200달러 콜이 엄청나게 가격을 줬습니다. 아 이거 절대 200달러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자금 다 투입했을 경우에 곧바로 며칠 전 아침에 다 강제 청산입니다. 왜? 물량을 너무 많이 진입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정석대로 하면 한두 계약 있으면 자금에 비해서 자금 넉넉한데 한두 계약만 있으면 그렇게 130포인트 올라가도 강제 청산 당하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자, 선물과 비교해서 옵션의 장점입니다. 첫째, 시간상 느긋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상. 선물이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여도 반대로 움직여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비록 등가격을 진입했다 할지라도 그만큼 옵션이 좀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옵션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옥수수 옵션 전략. 방금까지는 옥수수 선물 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함께 했습니다. 1봉과 30봉 가지고 선물을 어떻게 진입할 것이냐, 또 청산할 것이냐. 그런데 이번에는 옵션을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 방송 처음으로 단일 종목 하나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라는 단일 종목 하나로. 아마 이런 강의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옥수수 한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기회 되면 이번에는 뭐 원유만, 이번에는 밀만 한 종목만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면 여러분들도 그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한번 연구해 보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옥수수의 가장 적절한 옵션 전략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옵션 전략은 이미 우리 예전 강의에서 옵션 전략 강의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옵션 매수 전략, 옵션 매도 전략. 매도에서 여러 가지 있었죠. 스프레드 전략, 여러 가지 합성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들은 이전 강의에 다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강의 다 공부하십시오. 자, 옥수수 5월물
5월물 선물과 옵션 세부 정보만 살펴보겠습니다. 5월물 옵션 만기일이 4월 22일입니다. 남은 기간은 얼마냐? 21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21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5월물 옵션의 기초 자산은 5월물 선물입니다. 근데 5월물 선물은 자, 최초 통보일 그럽니다.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4월 29일. 지금부터 28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옥수수 선물 증거금이 $2,640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옥수수 선물은 약 $1,500 정도에서 많으면 1,700 이 정도에서 선물 증거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모든 상품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이 거의 $1,000는 올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300만 원이. 자, 300만 원이 넘는 자금으로 자, 선물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개인들이. 자금이 엄청 많다. 그러면 저는 선물을 하는 것도 찬성입니다. 근데 자금이 좀 제한됐을 때는 저 옵션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자, 5월물 선물과 옵션의 좀 세부 정보입니다. 중요한 게 요 증거금이 갑자기 급등했구나. $1,000 정도가 급등했구나. 자, 다시 5월물 옥수수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MACD에서 요 하락 신호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일봉상 자 52평선이 22평선 하회했죠? 매도 포지션 나왔죠? 자 선물 말고 이번엔 옵션입니다. 그럼 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한다 했을 때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자 머릿속에서는 뭐예요? 하락합니다. 하락. 하락하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락하면 콜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 매도입니다. 매도. 자, 먼 외가 콜옵션 매도. 가장 안정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물 차트가 지금 하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수하게 요 차트만 보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날씨 모르겠어요. 재고 잘 모르겠습니다. 환율 모르겠습니다. 오직 그런 것 배제하고 차트만 가지고 보았을 때 옥수수는 지금 하락할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망설인다 표현을 쓰냐면 이날 3월 29일 날 하락 신호 보내다가 다시 이틀간 좀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래도 머릿속에서는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한다? 먼 외가, 저 먼 외가. 지금 이 가격이 775입니다. 최고점이 780입니다. 먼 외가, 콜옵션 매도는 어떨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 외가, 콜옵션 매도. 비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 날씨도 아직 불안합니다. 하지만 차트상 하락의 신호가 나타났다고 해서 지금 상승의 힘은 좀 약할 것이다 생각하고 기본대로 먼 외가 콜옵션 매도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기본대로 정석대로. 자, 그러기 전에, 자,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먼 외가격 그랬습니다. 먼 외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747입니다. 747. 현재 가격이 옥수수 한 계약당 단위가 한 단위당 747입니다. 이럴 때 자, 우리가 생각하는 뭔 외가 최고점이 782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혹시 오른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오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번 나름대로 고민해 보십시오. 자, 여기 저 이 점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625 그래. 625입니다. 625에서 여기가 725. 이 점이. 그다음에 여기가 750. 750. 자, 625에서 계속 안 쉬고 급등해 가지고 얼마 동안? 몇 개월 동안? 언제입니까? 3월. 아, 3월 한 10일, 15일 정도부터 4월 15일. 오래되진 않았네요. 4월 보름 정도? 아닌데? 여기가 아니군요. 제가 잘못 봤군요. 자, 여기 보십시오. 2020년 1월입니다. 1월. 1월 한 15일부터 지금 3월 말까지입니다. 거의 2월 15일, 3월 15일. 두 달 반에 걸쳐서 맞습니다. 두 달 반에 걸쳐서 625에서 750까지 왔습니다. 거의 125포인트. 얼마? 두 달 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1일 남았습니다. 5월 무렵순입니다. 21일 남을 동안 이게 여기서 125 해볼까요? 750, 850, 875. 125, 125.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25입니다. 125. 그럼 다시 요 지점에서 125. 그러면 875 정도 될 겁니다. 과연 21일 만에 오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먼 외 가격이 얼마일 것이냐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자 한번 옵션 가격을 봐야 되겠죠. 옥수수 5월물 행사가별 콜옵션 가격과 증거금입니다. 가격하고 증거금. 자, 750 이게 무슨 가격? 등 가격입니다. 가격이 23.4입니다. 자, 옥수수는 1포인트에 $50입니다. 승수가 50입니다. 그래서 50을 곱해줘야 됩니다. 23 어포스트피 4는 식진법으로 23.5입니다. 즉 23점 곱하기 50 하면 달러 가격이 나옵니다. 등 가격입니다. 상당히 세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125 지점 870 1.5입니다. 식진법으로 1.5면 $75입니다. $75 달러 가격으로. 그러면 더 외가 이것도 불안하다. $900 보겠습니다. 행사가 900. 0.7입니다. 즉 0.7. 아, 이 친구는 1.4. 0.7은 0.875입니다. 0.875. 곱하기 50이 달러 가격입니다. $50가 조금 안 됩니다. 50달러가. 우리가 생각하는 외가격. 누군가는 지금 750인데 자 절대 최고점 한 번도 800이 안 왔습니다. 800을 외가격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아니다. 조금만 상승하면 800 금방 올 수 있다. 870, 850을 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아니다. 870을 먼 외가로 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이마저 불안하다.
900을 먼 외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그러면 내가 900달러짜리 콜옵션 행사가를 진입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증거금 보겠습니다. 대체 얼마를 내가 담보 형식으로 증거금을 증권사에 맡겨놔야 돼. 자, 870을 하겠습니다. 890 할까요? 890이 보통 1.1입니다. 1로 잡으면 50달러입니다. 50달러. 6.5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증거금이 945달러.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증거금이 예전 같으면 이게 한 500달러, 600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거금이 올랐다 했죠. 그러니까 먼 외과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금이 상당히 높아요. 자, 21일 남았다고 했습니다. 21일 남았는데 945달러 투입해서 약 50달러에서 600달러 버는 겁니다. 10% 약간 안 되죠? 한 7, 8%, 6% 정도? 근데 한 달 기준이니까 한 달 기준이면 거의 10% 나오겠네요. 그런데 초공격적인 투자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 가격을 보고 행사값의 가격을 보고 저 먼 외과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누구는 900달러짜리, 아 900짜리, 누구는 870짜리, 누구는 890짜리.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등 가격. 실은 이제 자료가 몇 개 더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오늘 가장 기본 콜옵션 매도인데 어떤 거? 선물이 하락한다고 생각했을 때 콜옵션 매도는 매도인데 가장 기본으로 먼 외과 콜옵션 매도입니다. 먼 외과. 현재 가격이 750입니다. 750인데 현재로서 불가능한 가격. 한 900달러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큰 부담은 덜할 겁니다. 오늘 방송 제 방송 처음으로 단일 종목, 옵수수 종목 하나 가지고 선물 진입과 옵션 가장 기본적인 외과 콜옵션에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종목 한 종목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하단에 나오죠? 샵 377이 치고 신대가 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소통방을 안내 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